왜요? 왜요? 당신 사람 맞아? 어떻게 시동생을 차로 치고 뺑소니를 칠 수 있어? 당신까지 왜 이래요? 내가 왜 도련님을 다치게 만들어요? 왜? 그럼 그 브로치는 뭐야? 그거 내가 당신 생일 때 선물했던 건데 그게 왜 사고 현장에 있어? 사고 현장에 간 건 사실이지만 내가 도련님 차로 치라고까지는 안 했어요. 그냥 뺑소니 사고였을 뿐이에요. 사고 현장에 갔었으면서 119에 왜 신고 안 했어? 도치사고 최초 신고자는 윤설이라고 했으면서 그러다가 죽기라도 했으면 평생 반송장으로 살기라도 했으면 그래요. 신고 안 했어요. 김변 우리한테 대들면서 팔톱 드러냈고 당장이라도 도련님한테 진짜 유언장 넘길 판국이었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변 납치하라고 내가 시킨 거고요. 뭐? 안 그랬으면요? 도치 도련님한테 당신은 주식 다 토해내고 당장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날 위해 김변도 납치시키고 도치도 죽도록 내버려 뒀다고? 그래요. 당신 위해서예요. 당신 위득으로 회장 자리에 그대로 놔두려고. 결국 김변 유언장 공개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게 만든 사람도 나예요. 이게 뭐예요? 기억날 텐데 송 과장 휴대폰. 송 과장이 죽던 날 사고 현장에 있던 송 과장 휴대폰이 왜 당신한테 있어? 이걸 당신이 어떻게? 송 과장 사고로 죽은 것도 당신이 시킨 거야? 아니요, 그것도 그냥 사고였어요. 난 송 과장한테 열이 수술 동의서 받으러 간 거였고 송 과장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 사고로 죽은 거라고요. 도치 사고 때도 송 과장 사고 때도 당신이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둘 다 단순한 사고였다고? 그래요.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왜 그랬게요? 다 당신 위해서예요. 도련님 유언장 못 보게 막은 것도 송 과장한테 수술 동의서 받은 것도 당신 후계자인 우리 혜성이 살리기 위해서였다고요. 나 때문에 소리 집어치워. 당신 자신을 위해서겠지. 어떻게 쓰든 위득으로 사모자리 보장받고 싶은 당신 욕심 때문에. 아무리 나 또한 회사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린다지만은 사람 다치게 하는 건 금물이었어. 도구나 피부질을. 여보, 당신같이 무서운 여자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. 당분간 호텔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언제부터 네가 눈처럼 깨끗했다고? 결국 네 피부치만 소중하다 그거니?